100세 시대를 살아갈 비결. 히노하라 시계학기 지엄. 자연스럽고 멋있게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습관화합시다. 제대로 서고 제대로 걷는 방법은 의외로 쉽지 않다. 워킹 교실에서는 먼저 바른 자세로 서는 것부터 배웁니다. 올바른 기립 방법은 옆에서 보았을 때 귀 뒤쪽에서 어깨, 바깥 복사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억지로 등을 뒤로 젖히지 말고 대둔근을 의식하며 항문을 조금 조이면서 서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뒤로 젖히지도 앞으로 구부리지도 않는 자세입니다. 상반신을 구부리지 않으려면 벽을 등지고 서서 발 뒤꿈치가 2-3cm 정도 벽에서 떨어진 상태로 우선 엉덩이를 대고 등, 어깨, 머리 순서대로 벽에 대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자신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등이 구부정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올바른 기립 자세를 기억해두고 전철이나 버스 안, 횡단보도 대기시간 등 서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 봅시다. 한편 아름다운 자세로 서기는 해도 걷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거나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선은 조금 위를 향하고 보폭은 조금 넓게 양쪽 견갑골을 서로 끌어당겨 가슴을 펴고 걷습니다. 사카모토 규호의 노래 위를 보고 걷자와 같은 느낌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비틀거리지 않는다. 발을 내디딜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폭을 넓게 하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착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발끝에 체중을 실어 땅을 밀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다소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길이라도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구부정한 자세로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는 파킨슨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관찰하면 손끝이나 팔에 떨림이 있습니다. 신경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효과가 좋은 약을 처방해 주므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걸을 때 양팔은 앞쪽으로는 가볍게 뒤쪽으로는 조금 더 크게 흔들고 손가락 끝은 어느 정도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부부가 함께 걸을 때 남편이 앞에 가고 아내는 뒤로 좀 떨어져서 걷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요즘은 서로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걷는 부부가 근사하게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